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오면서 되게 재밌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영상에서 말했지만 시간이 진짜 빨랐어요. 뭐 하는 거는 딱히 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 게 재밌게 보내서 그렇지 않을까. 심심하면은 시간 안 가잖아요. 근데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행복감 1년이었던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유학생이다 보니까 성적 또 말씀드리자면 성적은 1학기가 3.94? 5였나? 그리고 2학기가 4.32? 예,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다른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괜찮은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학생으로서 할 일은 잘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유튜브는 실제 친구는 여러 명밖에 없는데 뭐 만 명이라는 많은 도마지가 생겨가지고 뭐 제가 했던 거는 딱히 없고 그냥 영상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항상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만 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숫자거든요. 예, 그래서 되게 쓰셨던 것 같아요.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그리고 일을 잘 안 풀릴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것도 한국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보내자 약간 그런 마인드를 항상 보내다 보니까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행복했던 재밌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내년의 목표는 일단 성적? 네, 사실 성적이라는 게 그냥 숫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 잘 받는 게 좋으니까 내년에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목표예요. 유튜브는 5만 명? 10만 명? 네,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사실 뭐 그것보다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영상, 퀄리티 괜찮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 그런 걸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숫자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착산을 하고 싶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원동력도 되고 거기서 영감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댓글로 예쁘게 봐주셔서 그거 덕분에 한국에서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